유메이들은 이제 실적이 이제 다시 그 제 교수님이 요즘 코로나 네. 웬만하면 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코로나는 많이 걸려요. 유메이드는 이제 실적이 좀 부풀린 부분이 이제 좀 다시 수정돼 갖고 나왔죠. 유메이드는 님이 감사합니다. 뭐 올해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고 3천억대 영업이익이 1000억대 났는데 교수님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안 만나야 돼요. 예. 손절가를 뭐 17,000원 들어갔어요. 10만 7천 원. 네. 그러면 손절가를 이 자리 깨지면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네. 93,2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네. 목표가는 한 다시 한번 올리면 한 이 정도로 14만 원, 14만 5천 원까지는 한번 교수님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14만 5천 원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두고 싸우시고요. 네. 손절가는 그렇게 잡고 유메이드를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싸우시고. 단기적인 상승만 노려야죠. 이걸 중장기로 지금 자리에서 뜯고 간다. 그거는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 머리에 두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